네, 저는 컴퍼니게 파트너스의 김학범 대표입니다. 저는 99년도에 이제 창투업계 벤처캐피탈로 입문을 해서 2006년도에 컴퍼니게 파트너스를 창업을 했고요.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생각을 못하고 우리 이제 관리 이사가 이제 한국 벤처 투자로부터 얘기를 듣고 이제 굉장히 기뻐하면서 저희 회의 시간에 저한테 이제 카톡을 통해서 중간에 이제 말할 수가 없으니까 회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을 못했었던 이제 사회입니다. 그래서 더 기쁜 것 같아요. 네. 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저희 회사가 2006년도에 이제 설립을 해서요. 지금 15년째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 회사의 그런 그동안의 투자 성과를 높게 평가해 주셔서 해주신 그 한국 벤처 투자와 또 관계자분들께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최우수 이제 운영 사람에게 그 상을 제가 선정됐다는 말을 듣고서 우리가 과연 최우수 운영사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이냐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저희가 많은 노력과 그다음에 그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주시는 상이다라고 그냥 그것과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그다음에 이거를 계기로 더 분발해서 이런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감사한 분들은 저희 회사 구성원들입니다. 그래서 각자 이 맡은 일을 다 잘하시면서 그래서 사실 그 구성원들이 없었으면 저희 뭐 회사 이런 상을 받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가장 감사한 분들은 저희 회사 이제 구성원분들이고요. 뭐 생태계라고 하면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뭐 저희는 이제 벤처 캐피탈 그러니까 이제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단순히 투자하는 게 아니고 투자한 그 벤처 기업과 서로 눈높이를 맞추고 서로 발전을 하는데 밸류 크리에이션을 같이 하는 그런 동반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안에서도 그다음에 그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그 투자하는 회사들과 같이 이제 성장하는 그걸 도울 수 있는 도와주는 이제 이런 동반성장을 하는 이제 그 투자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의 경우를 보더라도 저희가 이제 2006년도에 회사를 만들고 2008년부터 저희가 그 이제 이 투자 조합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펀드가 이제 한국 벤처 투자에 출자를 받아서 이런 펀드예요. 저희가 지금까지 그 22개 펀드 약 6천억 원의 이제 그 펀드를 결성하고 운영을 했었는데 그 중에 10개 펀드가 저희가 모태 펀드로부터 한국 벤처 투자 출자를 받았어요. 근데 그 펀드의 출자를 받고 펀드가 만들어졌고 또 많은 기업에 투자가 됐고 그 기업들의 성과가 나타났고 그래서 여러 가지 순균형이 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 한국 벤처 투자의 역할은 지금까지도 굉장히 중요했고 잘해왔었고 앞으로도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이 한국 벤처 투자가 성장하는 것만큼 저희도 이제 그 트랙에 따라서 저희 회사도 성장을 했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부는 너무 거창하고요. 뭐 생태계 발전하니까 이제 사실 그게 생태계 발전이라는 거는 저희 같은 뭐한 회사, 조그만 회사, 그다음에 한 벤처 기업들이 서로 이제 모여서 생태계가 형성되듯이 뭐 포부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희 하는 맡은 바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비전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 투자를 가장 잘하는 이 회사가 되는 게 저희 회사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그 비전을 잘 충실하게 이행을 하면 그게 이 생태계 발전에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